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짜오사는 다리쇼즈 1당을 이용하여서 그 전체 장춘시 흑사회 강바즈 웨이런을 제거해버렸었는데, 근데 이 웨이런을 죽이고 그 자신도 경찰들한테 총살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그 짜오사는 아직도 거북이 호구 앞에 태양자약하게 앉아있는데, 왜냐구요? 이놈 이미 이후의 일까지 쫙 다 계획을 해놨으니 말입니다. 짜오사는 먼저 왕훈한테 시켜서 다리쇼즈한테 2만 위엔이나 전달해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아우야, 너희 이 의리 내 영혼이 있지 않으마. 먼저 이 돈을 갖고 타지에서 도망이나 좀 다니며 있어라. 그리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남겼다는데, 이 짜오산 이놈은 그냥 담배나 뻣뻣 빨아대면서 요 시계를 내려다 보는데, 그 짭새들이 올 때가 거의 되었네. 그래, 이 짜오산은요 계속하여 술잔에다가 고량주를 만땅으로 따르고는 이 쭉쭉 들이켰다고 합니다. 네, 그 경찰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또 비몽사몽하게 취했었다고 하는데, 이 경찰들이 들이닥치고는 하 어이없어 하는데, 이놈이 아직도 거북이 호구를 먹고 있어? 짜오산한테 수갑을 철컹 잠그고는 냅다 끌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뭡니까? 왜요? 아니 왜 나를 잡아가는 건데? 네, 이 짜오산은 무조건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뗄 기세였다고 하는데, 말 그대로 자신은 그냥 다리쇼즈 일당과 이 술이나 왕창 처마신 것밖에 없는데 이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. 자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놈들이 달려가서 사람을 죽인 걸 뭘 어쩌라고요. 그야말로 이 짜오사는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실했었다고 합니다. 또한 짜오사는 그 왕즈도 도망을 안 보내고 경찰이 가서 자수를 하게 했었다고 하는데, 자신은 그냥 그 앞을 지나다가 다리쇼즈 일당을 봤었다고요. 근데 다리쇼즈가 글쎄 이 칼을 쥐어주며 따라오라고 협박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라고요. 그야말로 이 모든 작전은 모두 다 그 짜오사니 계획대로 딱딱 맞춰진 건데, 하지만 그래도 이 짜오사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한 가지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바로 웨이런이 죽고 그의 집안이 실력인데, 만약 보통 사람을 골로 보낸 거라면 알리바이도 확실한 이 짜오사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겠는데, 하지만 웨이런이 집안은 비록 집안이 기둥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흔에 빠진 게 돈이라는데, 하여 웨이런이 집안이 이 큰 돈을 먹여서 그 짜오사한테 억지로 류망죄를 먹였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 류망죄란 이 참으로 알 수 없는 죄명인데, 만약 딱히 죄명을 쉬울 게 없는데 이놈을 무조건 해놔야겠다. 그러면 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류망죄를 씌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처벌 강도가 아래 위로 차이가 엄청 커서 이 제일 엄중하게는 총살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스를 총살한 류망죄인데, 그러면 이 짜오산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조스의 꼴로 될 뻔한 짜오산 과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남은 걸까요? 네, 이 짜오산 이놈은 글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죄명을 다리쇼즈한테 떠넘겼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다리쇼즈는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었으니 이 변명도 못하고 그냥 모두 다 떠안게 된 거라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다리쇼즈와 류쿠이의 띵바이허 이 세 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네, 이놈들은 기차를 잡아타고 광저우시로 도망을 갔었다고 합니다. 이어 광저우시에 무사히 도착한 뒤 다리쇼즈가 한숨을 펄 내쉬었다는데, 아이쿠야 위험했다. 야, 그래도 우리 짜오산 그 의리를 지킨다. 왕홍 형수님을 시켜서 또 우리한테 2만 위엔이나 보냈다니 말이다.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는 엄청 큰 액수였었는데, 하지만 곁에서 류쿠이엔이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님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고 있는 겁니다. 그날이 발생한 모든 일은 그 짜오산 그놈이 모두 다 계획한 겁니다. 그러자 뭐? 이게 무슨 소리야? 네, 그 돌대가리 다리쇼즈가 뭘 알겠습니까? 생각해보십시오 형님. 그날 짜오산이 솔직히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취해서 뻗어졌겠습니까? 또한 어떻게 딱 그 시각에 왜이러니 리랭구에 있다고 문자가 왔겠냐고요? 네? 그리고 우리 리랭구의 앞에서 왕자를 봤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? 하지만 그래도 다리쇼즈 이놈은 휑 해서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하는데, 아이고 형님, 이거 다 종합해서 보게 되면 짜오산 그놈이 먼저 왕즈를 리랭구의 앞에서 망을 보게 한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술이 알딸딸하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왕즈 그놈이 문자를 보낸 거죠. 물론 짜오산 그 처 죽일 놈은 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고요. 우리 다 그 짜오산 그놈이 수작에 걸려든 겁니다. 뭐시라고?
그제야 딸이 쇼즈가 알아들었다는데 이런 첫 죽이 빡쳐버린 딸이 쇼즈가 팔짝팔짝 뛰었지만 네.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도 못 가는데 뭘 어떡한답니까? 또한 이 정도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는데 이거 얼마 안 지나자 글쎄 이 더 큰 소문이 떠도는 거였다는데 그건 바로 쩌우산 그놈이 모든 죄를 다 이 딸이 쇼즈한테 덮어씌웠다고 말입니다. 그러자 쩌우산 너희나 이놈이 그 간사한 모가지는 무조건 내 딸이 쇼즈가 비틀고 말겠다. 그렇게 딸이 쇼즈와 쩌우산은 무공대천之仇라고 즉 이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크나큰 원수를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딸이 쇼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고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네, 딸이 쇼즈 이놈은 이래도 안 죽는데 나중에 또다시 장춘으로 컴백하여서 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간다고 합니다. 그건 또 그때 가서 다시 하고요. 그러면 그 딸이 쇼즈를 팔아서 겨우 살아남은 쩌우산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알리바이가 확실했었지만 이 쩌우산은 무려 4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판결받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쩌우산이 평생 동안 두 번째로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, 이 쩌우산이 감옥 안에서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진진한데 신입이 왔니? 근데 그 멍해서서 뭐하나? 너 가서 그 똥통이나 빡빡 닦아라. 이 감옥 안의 대가리는 호칭이 따옌이라고 불렀었는데 쩌우산보다 나이도 더 어린 놈이었다고 하는데 너희놈 운 좋은 줄로 알아라. 우리는 그 다른 호실처럼 들어오자마자 이 한바탕 쥐어패는 그러한 절차는 없으니 말이다. 네, 이어 쩌우산은 요 하루에 세 번씩 수건으로 똥통을 빡빡 닦고 이어 따옌이 발도 씻겨주고 요 마사지도 해주고 뭐 별아별 짓을 다 해야 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 맨날 얻어 터지던 쩌우산이 맞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?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고 바로 이튿날 오후 2시가 되었다는데 이 깜빵 안에 놈들은 다들 그 쩌우산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땅땅땅 이 감옥에 간수자가 왔네요. 이 간수자는 성씨가 리가였었는데 바로 요 부근에 다섯 개의 감옥 호실을 관리하는 간수자였다는데 아이고 이 경관님이 오셨습니까? 이 감옥 호실의 대가리 따옌이 발떠덕 일어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다는데 이어 이 리 대장은 경찰봉을 땅땅땅 치면서 얘기하는데 그 은하야 은하 어제 그 새로 들어왔다는 그놈이야 쩌우 뭐라고? 그러자 쩌우산이 앞에 나섰는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소위 쩌우산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자 니 대장이 얘기하는데 그 뭐야 무슨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에이? 여기 비록 감옥이긴 하지만 뭐 있을 거 다 있어. 입맛이 떨어지게 되면 이 꼬버로우나 마라탕이나 돈만 있으면 다 시킬 수 있네라. 그 너희 집에서 용돈으로 만윈이나 넣었던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만 해라. 그렇게 니 대장이 떠나자 말입니다. 금방째 쟤 뭐라고 했니? 마이위는 넣었다고 하지 않았니? 이 깜빵 안에 놈들이 다들 두 눈이 휘두그레해서 쩌우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신입이 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 밖에 사회에서 뭘 하며 놀았었니? 그러자 쩌우산이 예예 저 그냥 자그마한 도박판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그러자 뭐? 도박판을 운영해서? 아야마야 아야야야야야야 아야마야 그 따옌이 그치 두 눈이 떼꾼해서 쩌우산이 두 손을 버럭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이놈이 별명이 따옌은 이 눈가리가 크다는 뜻인데 두 눈가리가 원래 웬만큼 큰 놈이 아니었었는데 더더 휘두그레해서 뜨니 어떻겠습니까? 쩌우산 그 아니 우리 쌍예 이만한 조건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셔야죠. 야야 너희들 뭐하니? 빨리 우리 이 쌍예의 똥걸레를 가져가라.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밑에일을 싹 다 해라 알았니? 우리 쩌우산예의 이 귀한 손을 어떻게? 그러자 쩌우산이 휘둥그레 해졌다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? 그리고 그 다들 뒤로 자리를 이 한 칸씩 옮겨라. 우리 쩌우산예한테 이 넘버2의 자리를 남겨줘야 되겠으니 말이다. 쩌우산이 원래는 신입이다 보니 이 제일 구석에 제일 차고 촉촉한 자리였었는데 요 단번에 제일 안쪽에 대가리 곁으로 옮겨지는데 저 형님 대체 왜 저한테? 그러자 하하하하 따옌이 우는데 싸예
혹시 이 감옥은 처음이십니까? 우리 감옥 안에는 매개 호실마다 다들 큰 손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우리 호실에만 이제껏 없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. 우리 짜오싼 얘 같은 큰 손들은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죠. 이 밑에 일들은 이제 이 애들을 보고 다 해라고 시키면 됩니다. 그러면 형님은 이 고생하시는 아우들을 위해서 생활 개선이나 시켜주면 됩니다. 형님이 그 만유엔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. 네, 여러분. 그 92년도에 일반인 직장 월급이 200위엔인데 감옥에다가 만위엔을 넣다니요. 그렇게 짜오싸는 놈들한테 요리나 시켜주고 아주 편안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것들이 이거 한 달에 한두 번 시켜먹는 것도 아니고 그치? 매일마다 시켜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감옥 안에서 시키는 요리들 물가는 이 밖에보다 10배는 더 비싼데 말입니다. 또한 대가리인 따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 13여 명이나 되는 놈들을 모두 다 먹여야 되다니요. 아니 돈이 얼마면 이게 감당되겠습니까? 또한 짜오싸니 돈을 갉아먹는 거는 그 감옥 안에 놈들 뿐만이 아니었다는데 그 감옥에서 요리를 해주는 주방장까지도 이 빼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아니 자신은 여기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도 한 달에 200위엔씩 밖에 못 받는데 저 범죄자 놈들 뭐죠? 단번에 감옥에다 만위엔을 충전해놓고 아주 뭐 맨날 배 터지게 얻어 처먹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이 주방장까지도 이 퇴근하게 되면 자기들로 요리를 한두 개 만들어 놓고 술 한잔 했다고 하는데, 그리고 그 계산은 네, 짜오싸니 장부에다가 적어 넣는 거고요. 하여 불과 보름 만에 이 짜오싸니 만위엔이 그시 3,000위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짜오싸니 헤헤 그리면서 따옌을 찾았다는데, 자 따옌 그 우리 요 생활 개선을 매일마다 말고 요 며칠에 한 번씩 하면 안 될까? 아니면 그냥 우리 둘만 맨날 하고 요 밑에 애들은 빼고 말이다. 그러자 뭐시라고요? 하 그러자 따옌이 원래 커다란 두 눈가리가 더더욱 커졌다고 하는데, 어이 쌍꺼 내 쌍꺼도 그렇게 안 봤는데 그건 너무하시네요. 우리 아그들 쌍꺼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매일마다 쌍꺼의 발도 씻겨주고 어깨 마사지도 잘해주지, 아니 이야말로 뭔 대우겠습니까? 이거야말로 그 황제의 대우가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 생활 개선 같은 거야 쌍꺼가 기본으로 해줘야죠. 보내온 돈을 다 썼으면 사모님 보고 또 보내오라면 되는 거고요. 에? 그런 줄 알고 우리 빨리 잡시다. 그렇게 이놈들이 대수롭지 않아 하면서 다들 자빠져 자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놈들이야 이 자신이 돈이 아니니 막 이러는 거겠는데, 하지만 그 짜오싸는 또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. 이어 바로 이튿날 짜오싸는 요 조용하게 리 대장을 찾아갔었다고 하는데, 대장님 혹시 저희 집사람한테 요 쪽지를 하나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러면 저 무조건 대장님한테 섭섭하지 않게 이 드리라고 할게요. 에? 그래? 그러자 리 대장이 아주 했어 해놨다고 하는데, 이야말로 지금 자신한테 뒷돈을 매기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어디서 거지 같은 놈이 이러면 무시를 하겠는데 쪼싸니 누굽니까? 리 대장도 이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 머리를 끄덕였다고 하는데, 알았다 내 리 대장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니? 바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겠니? 여기에 볼펜 여기에 종이 있으니까 써라. 내 요번 토요일에 시간 되니 함 직접 다녀오지 뭐. 아이 서로서로 돕고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아니겠냐? 예 어르신. 그렇게 짜오싸니 요 종이 쪽지를 부랴부랴 써서는 리 대장한테 줬다고 하는데, 이어 리 대장이 척 보니 네, 그 내용은 대충 이러했었다고 합니다. 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빨리 사람을 찾아서 자신을 빼내라는 건데, 또한 여기 이 리 대장은 자신이 감방 안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니 기분 좋게 잘해드리라고 말입니다. 이 리 대장도 당연히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뭐 전해주겠죠. 그렇게 그번 주 토요일 날 리 대장은 짜오싸니 남기 주소대로 찾아갔다고 하는데, 그때 왕홍은 이미 이 가게를 잠깐 접고 짜오싸니를 빼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리 대장은 비록 그날 쉬는 날이었었지만 이 경찰복을 입은 채로 짜오싸니 집에 찾아갔었다고 하는데, 이어 그 집이 문을 똑똑 두드리자 네, 왕홍이 나오는데, 여러분 이 왕홍은 키가 173에 피부가 뽀얗고 얼굴도 이쁘장하잖아요. 그때는 겨울이라서 이 두툼한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, 그래도 그 왕홍이 글래머한 몸매를 가리지 못하고 이 울긋불긋 튀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러자 리 대장은 이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 나면서 버벅거리는데, 저기 내는 짜오싸니 감옥 호실을 관리하고 있는
간수자요. 이 쪽지를 전해달라 하기. 그러자 에? 어서 들어오세요 교관님. 왕홍은 그 리대장을 아주 살갑게 안으로 들이는 거였다는데 이 리대장한테 요 따끈한 차 한 잔 따라 올리고 종이 쪽지를 보는데 말입니다. 하지만 어머 이 왕홍도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저희 집 그 우리 집 나그네가 그 리대장님을 시원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자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왕홍이 글쎄 매우 수줍어하면서 자신이 두툼한 이 속옷을 벗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? 네 사실 짜오산이 쓴 글자가 매우 애매한 글자가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국어로 쏘앙이라고 썼는데 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만약 신칭 쏘앙이라면 이 마음이 아주 유쾌하게 해준다는 뜻인데 또 다른 뜻도 있거든요. 네 그건 바로 철석철석 시원하게 했다 뭐 이러한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. 짜오산 이놈은 당연하게 리 대장 기분 좋게 이 돈이나 줘라는 뜻이겠는데 네, 이 왕홍은 시원하게 해주라는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난데없는 유혹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거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? 네 적어도 그 리 대장은 못 뿌리쳤다고 하는데 에라야 모르겠다 이 야수처럼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 왕홍을 침대라 확 메치고는 한바탕 철석철석이 오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그 위에서 15가지 동작이 오가자 어떻게 시원했었나요? 이 왕홍은 나그네의 뜻대로 되었냐 한 확인까지 하고는 또 부랴부랴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또 뭐야? 요번에 왕홍이 글쎄 이 베개 안에서 돈 뭉치가 하나 꺼내더니 그 리 대장한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금방 그 떡도 모자라서 또 돈까지 준다고? 혹시 이거 금방 내가 힘을 잘 써서 이거 팁인가? 이 리 대장은 그야말로 아마 평생 동안 남은 행운을 오늘 다 쓴 게 아닐까요?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서 이 옷을 주워 입고 부랴부랴 나온 리 대장이 돈 봉투를 확인하는데 말입니다. 여러분 그 안에는 글쎄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? 사실 리 대장이 이만한 직급에 이 뒷돈을 먹이려면 천위에는 먹여도 감지덕지겠는데 근데 글쎄 이게 만위엔이나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와 이 리 대장이 자신감이 확 들었다는데 이는 아무리 봐도 이 자신이 철석철석 기술에 감동하여서 이렇게나 많이 준 거라고 말입니다. 이 리 대장은요 휴식일이고 뭐고 다짜고짜 감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자 짜오상거 이 아오이 저를 받으십시오. 저 이제부터 형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. 그러자 짜오산이 어리둥절 해놨다는데 이거 뭐 돈을 좀 질러줬다고 이럴 필요까지가 있겠냐고요. 사실 이 짜오산은 몰랐겠는데 그 왕홍이 짜오산이 말대로 어느 만큼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줬는지 말입니다. 짜오산이 이제껏 이야기들 중에서 왕홍이 이 이야기만 이 강호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왕홍이 이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면 팬들이 물어본다는데 형수님 혹시 그때 그 리 대장과 그렇게도 좋았었냐고요. 물론 그러면 이 왕홍은 인정 안 하겠죠. 하지만 이 왕홍이 진짜로 쏘앙이란 글자의 뜻을 오해해서 그날 그랬었는지 아니면 또 너무나도 외로워서 또 그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?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? 왜냐하면 이 왕홍이 나중에 또 쪼산을 한번 또 똑같이 물 먹였으니 말입니다. 그것도 나중에 그때 다시 얘기하고요. 이 쪼산은 그 리 대장이 도움을 받아서 다른 감옥 호실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러자 말 입니다. 그 따옌과 나머지 놈들이 다들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짜오산 너희놈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호실로 가? 너 뭐 다른 호실에 가게 되면 여기보다 나을 것 같냐? 에? 어디 한 크게 당해봐라 이놈아. 그러면 새로운 감옥 호실로 들어간 짜오산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정말로 이놈이 말대로 크게 당하게 될까요? 그 생생한 이야기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재지